제주도 바다에 거친 바람을 뚫고 달리는 한 남자. 겉모습부터 심상치 않은 그의 정체는? 내가 제주도를 호령할 것이다. 제주도에서 자산 27억! 이 정도면 갑부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그의 당당함 속에 숨겨진 과거. 17년 전 가족을 버리고 도망치듯 제주도에 온 남자.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전 재산. 그때는 제 손에 27만원밖에 없었습니다. 전 재산 27만원에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거쳐 자산 27억원. 예, 제 손 돌문어입니다. 돌문어. 만배의 자산을 일구게 된 그의 비밀이 궁금하다. 벼랑끝 심정으로 찾은 제주도에서 만배의 기적을 이룬 사나이. 그의 인생 역전 이야기가 지금 펼쳐집니다.